주말 등장. 한국은 무려 고교 졸업생의 70%가 대학에 가는 나라란 말이야. 나도 꼭 그래야만 할까? 일단 주변에서 대학 안 가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찾으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는 거야. 뭐 대학을 가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취업의 어려움이나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고립감은 둘째치고 평생 나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길이 확고하고 그만큼 노력해왔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야 해. 나는 그냥 나대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일단 왜라는 시선이 깔려있다 보니 매 순간 나의 가치를 설명해야 하는 게 힘든 거거든. 요즘은 명문대 졸업장도 의미 없다고 하고 기본적인 성실함에 좌표 정도로만 여기는 시대지만 남이 판단하기에 그 쉽고 보증된 자료가 없으면 그만큼의 다른 경력을 쌓아서 보여주는 건 더 힘들겠지. 연애로 비교하자면 첫인상에서 보이는 얼굴 같은 거야. 외모가 떨어지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키나 몸매나 성격이나 다른 매력 요소를 충분히 어필해야 누군가를 꼬실 수 있고 얼굴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아예 만날 수도 없지. 다만 외모는 바꾸기가 힘들어도 대학은 노력으로 가능한 영역이라는 게 다행인 거야. 그리고 나의 앞길에 있어 최소한의 한선을 만들어준다는 게 어쩌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. 세상엔 수많은 고졸 사업가나 대학 자퇴하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고 매체도 등장하지만 팩트는 이 사람들도 채용할 땐 고졸보단 대